채용 공고 속 초라한 스펙이 걱정되시나요? 오늘 제가 가장 쉽고 빠르게 스펙을 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인 기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공기업에서는 기사자격증이 가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스펙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기사자격증 4가지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건축기사입니다. 건축기사자격증은 구인공고가 많이 나고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건축물의 계획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식을 갖춘 기술 인력을 배출하고자 제정된 자격시험입니다. 건축기사를 취득하면 전문 건설회사의 건설 현장, 건축사 사무소, 시공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조냉동기계기사입니다. 각종 주택, 토지개발, 도로, 가스 등의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자격증인데요. 냉동과 공기 조화에 관한 공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배출하고자 제정된 자격시험입니다. 공조냉동기계기사를 취득하면 공사뿐만 아니라 냉동고압가스업체, 냉동장치 제조업체, 공조냉동설비 관련 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기계기사입니다. 기계 설계 분야에 종사할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자격시험인데요. 향후 기계 분야의 기술 인력 수요는 전통적인 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이나 새로 관심이 고조되는 분야에 많이 발생될 전망이기에 추천드리는 자격증입니다. 네 번째는 화재감식평가기사입니다. 화재감식평가기사는 화재감식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화재감식평가기사를 취득하면 화재보험협회, 대기업 화재조사팀,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화재 감식 관련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기사 자격증을 알아봤는데요. 이 자격증들을 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자격동 스쿨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강의 커리큘럼을 통해 누구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격동 스쿨. 그럼 지금 바로 자격동 스쿨과 함께 스펙업 시키러 가볼까요?